굳이 이거를 여기다가 스포츠 타이 이런 것만 이렇게 할 필요가 없고 그냥 제 생각에는 마사지 코리아 이런 거 이렇게 해봐야 신고 들어올 수도 있고 예를 들어서 안마사들이 신고를 하게 되면은 모를 수가 있겠죠 아마 이렇게 한다고 해서 이게 이제 어떤 형사 대상이 되는 게 아니고 불법이라는 거 여러분 그 의미를 잘 아셔야 돼요 불법이라는 거는 법적으로 허가가 나지 않는다는 거지 이게 이걸 했다고 해서 형사소송의 대상이 되는 건 아니고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이거에 대한 사업자를 낼 수가 없다 이렇게 되는 거죠. 여기서 말하자면은 이제 소송을 들어가게 되면은 문제가 발생했었는지 옛날에 이제 푸시잡이라는 대형 프랜차이즈가 있었는데 이게 한번 이제 소송을 당한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. 그런데 자세한 거는 뭐 모르겠어요. 알아봐야 이렇게 막 꼬이고 이건 되고 안 되고 뭐 이렇게 되니까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. 어쨌든 사업자를 등록을 낼 때 굳이 이거를 종목은요. 이제 뭐 스포츠 뭐 이런 거 넣을 필요도 없어요. 제가 볼 때는 그냥 업되는 서비스를 하고요. 종목은 그냥 아무거나 그냥 쓰시면 됩니다. 자기가 넣고 싶은데 뭐 마사지와는 관련이 없을 수도 있는데 이렇게 해서 서비스로 내면 되는데 세무서 봐가지고 아 나 마사지를 하려고 사업자 등록증을 내려고 하는데 서비스로 낸다고 뭐 이렇게 하면은요 이 사람들도 이거 잘 몰라요. 전화로 또 물어봅니다. 어디다 아 이 사람이 마사지 하려고 하는데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러면 여기 이쪽으로 가라 그래요. 그래서 한참 걸어가지고 이쪽 동으로 갔어요. 갔더니 여기서 또 얘기를 들어보더니 여기서는 이게 취급이 안 되는 여기로 가려는 거예요. 아 그래가지고 내가 다시 또 여기로 와가지고 여기 갔더니 이번에는 그 사람들이 여러 명 있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네? 처음에 여기 갔는데 이 사람이 자리가 찼으니까 여기 옆에 가서 물어보잖아요. 그랬더니 이 사람이 또 얘기를 듣더니 또 여기를 가려는 거예요. 아니 뭐 똥개고 나 시키나 그래서 내가 아니 여기 방금 갔다 왔다고 그래서 내가 이거를 여기서 하는 얘기가 아 마사지는 불법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불법이니까 여기 가서 그냥 서비스로 이렇게 신청을 하면 돼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? 그러니까 이거 확실하게 그냥 마사지라는 얘기는 아예 하지 마세요 하지 말고 서비스로 이렇게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사업자 등록을 내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 뜻이 뭐냐 이거 불법이니까 허가가 안 난다는 뜻이에요 허가가 안 나니까 서비스로 등록을 해서 마사지를 주로 이렇게 하더라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해서 종목은 반드시 서비스가 아니어도 되겠죠 어쨌든 중요한 건 내가 사업자를 내서 뭐 세금을 냈고 카드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 사업자를 안 내면 카드를 쓸 수가 없잖아요 카드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 사업자가 이제 필요한 거죠 말하자면 그렇게 된 건데 사실상으로 이 카드라는 것이